현행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.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이전 지역에 소재한 지역 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. 하지만 권고 조항에 불과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. 실제 지난해 정규직 기준 지역 인재를 30% 이상 채용한 광주 전남 지역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었고 한국농어촌공사가 18.4%로 그나마 가장 높았습니다. 이런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게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강도 높게 주문하면서 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. 지역인재를 적어도 한 30% 이상은 조금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.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역인재 30% 채용 할당제 도입을 확정해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. 이 지역인재 30% 할당제가 입법화가 되면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의 청년들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국회에서도 지역인재 채용 할당을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발의되면서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 작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.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에 대한 기대가 큰 가운데 조만간 국회에서 도입 효과 극대화, 논란 해소 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.